오늘 사실 SH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저는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경기도와 GH를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경기도에 와서 SH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지방자치 역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한 개를 지금 봤는데요. 플래카드가 주민들이 들고 서 계세요. 광명 시흥지구 주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플래카드의 한쪽에 광명 시흥지구 사업 정상화는 SH가 답이다. 제가 이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 GH가 각성하고 진짜 쇄신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옥외강변부를 노후도시 원도심에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경기일보 기사 중에 가게 없는데 간판만 그리고 흉물스럽게 도시 미관 망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옥외강변부의 허가 신고나 변경 허가 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고 폐업해 간판 철거 및 확인할 규정이 없어요. 그 신청 단계에서 허가 신고 후에 그걸 사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 건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되는 추이와 저희들의 행정력 범위를 가지고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원심 지역은 떠나간 가게 오래된 간판 철거만으로도 도시의 미관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옥외강변부에 관련된 그 적극적인 행정을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 11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LH를 대신해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GH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도와 우리 GH가 행안부에 건의하는 방법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이제 30년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부분 3기 신도시 국가정책사업에 있어서도 GH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훨씬 강화되기 바라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은 예정이고 이주비는 이미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중앙정부와 같이 이제 긴급주택도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 다 하게 돕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뭐 사후약방 문의처럼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회에서 만드는 특별법이 네. 6개월 후 개정을 전제로 한 한시적 입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특별법 자체도 개정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법도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법 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법 개정 건의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고양시에서 공문이 따로 온 거 있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고양시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모방식 토지를 공급하고 사업자 선정 방식에 고양시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사업자 공모할 때는 독립적으로 하는데 이게 고양시가 참여해달라고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상 설계 공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시설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년 몇 개월 정도가 지금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급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방송 시설만 빼놓고 나머지를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본 적은 없나요? 별도로 분리해서 해달라고? 고양시에다가는 아직 그 공식적으로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장 안에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일찍 분양을 했으면은 GH 재정 건전성에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10년 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기후변화 기후태 재앙이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저기 호주 멜버른 시청의 정문에 있는 벽면인데 재생 목재를 사용해서 햇빛 차단을 시킵니다. 제2치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새로운 건축물을 일반 주택에다 공공주택에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은 일반 시민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레가 많이 끓을 거 아니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이런 건축물에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벌레가 전혀 없대요. 역으로. 그리고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건축물로 같이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공감하십니까? 서로 협업한다면은 우리 경기도에서 못해낼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은 본 의원은 GH공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에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 점검단이 대부분 유가드로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품질 점검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디지털 거리계 이 정도로 해서 유관으로 보는 것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은 많지만 최근 입주민이 가장 큰 우려사항인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 3에 따라 건축 구조, 안전,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데 보유 장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철근 탐지 등 확실한 품질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GH의 그 재무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논의를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왔고 책임져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이걸 이제 업무를 했다라는 거고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개정 건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겠나요? 이런 건을 해결을 하려면 대응할 데가 국회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도 있고 상대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는 이게 행감 때 단발적으로 답변하고 끝날 게 아니라 거의 GH가 또는 경기도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노조의 힘도 빌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강력한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단월 저수지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환경부로부터 2000년도에 지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거기 단월 저수지의 가장 큰 문제는 상류 지역에 수리산 도립공원하고 집단 치락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바로 그 단월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TOC, 수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상류가 오히려 안 좋고 그런 원인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돼서 수자원본부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곳, 하천을 관리하는 곳에 이야기해서 오폐수관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 관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좀 해주시고 네, 문제점이 예, 있으면 예, 예. 그걸 제가 조치도록 해당 시군에 하겠습니다. 이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요. 그 1권역은 9개 시군, 2권역은 10개 시군, 3권역도 10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담당하는 업체는 하나입니다. 공사가 8월부터 했는데 어떻게 2권역권은 지금 11월 말인데도 한 군데도 안 했습니까? 2권역이 61호예요. 지금 만료가 11월 말로 공사 완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11월 말인데 이 권역구는 61군데인데 하나도 없어요. 다 미완료예요. 그러면은 11월 31일 날 한 군데 업체가 61군데를 다 맡아서 하루 다 공사하실 겁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기간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지도 검토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중간에 이제 전화로 상황 점검만 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독촉을 하는 정도였고요. 앞으로 단연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시스템을 시군과 함께 구축해가서 네네.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이제 3개 신도시 발표됐을 때 핵심 기능이 자족 기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도시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권이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를 그냥 줄여보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자족 용지를 줄이겠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자족 기능을 좀 뒷전으로 두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좀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정부와 LH가 이런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네. 제가 다산 신도시 예를 들자면 입주 후에 5년이 지나도 신도시 조성 당시에 약속했던 광역교통 계획 중에서 이행된 게 몇 개가 없어요. 교통이 입주보다 늦어져서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길에서 1시간 이상을 더 쓰는데 왕숙 신도시 조성 이미 착공식했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왕숙 신도시 지어져서 입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허허 벌판에 아파트 몇 개만 있을 거다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좀 관련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다 싶고요.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8천짜리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은 198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은 828만 원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 피해 구제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주택 같은 경우는 100% 어느 정도 취득세의 1.1%를 적용받아서 취득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취득세가 4%, 지방기업세 0.4, 농어촌 취득세 0.2 그래가지고 4.6%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했었어요. 이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을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제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있다면 이것은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 피해자에 한해서는? 지에이치가 그 고양시 지역업체 계약금 비율을 한번 편인데요. 전체 계약금액이 502억인데요. 고양시 관내 계약은 3억에 불과합니다. 0.6%입니다. 지역 수주율이 35.2%가 경기도 평균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고양시 0.6%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작은데 뭔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GH 공모 지침을 개선을 해서라도 0.6%에 불과한 고양시의 그 지역 가도급 비율을 한 20% 선 이상으로 끌어올릴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가장 최선의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그게 같은 품질이라면 지역업체 주는 것이 좋다. 이건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게 되면 같은 값의 낙찰을 받더라도 품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품질 경영을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남정면이라는 곳과 남한성면은 3,000명에서 1,500명으로, 5,000명에서 2,500명으로, 그러니까 50%가 감소를 했죠.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주민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광주시의 고령화는 약 13%인데 이 지역의 고령화는 약 36.3%, 37%에 육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주라는 지역 내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 구역 안에 있는 지역은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남정면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또 행복 플랫폼과 같은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계획 이런 걸 보면서 일본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살 길은 방금 이러한 방식의 컴팩트 시티 전략, 분산된 컴팩트 시티 이런 쇠퇴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